안녕, 여성 여자입니다. 오늘은 딱지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거 말고, 중간 정도 대왕짝지로 할게요. 먼저, 얘 대, 얘. 얘 대, 얘로 할게요. 먼저, 얘랑 얘로 시작. 오, 어렵네. 과연 누가 할까? 네. 아빠가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랑. 할수 없지. 오늘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봐봐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줄게요. 이거는 발사하는 거? 이건 바퀴? 힌트가 너무 어렵나? 보여줄게요. 이거 진짜 뭐 이거 탱크인데요. 탱크에 뭐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발사하는 거 있어요. 말이 세례 이거 소리 들었나요? 와, 파워 엄청나. 엄청 강하네요. 이렇게 돌아서 인치크 당신들을 쏘겠어. 아니야, 이거 타블라한테, 이 카메라한테 쏘면 카메라 망가져요. 여기다 쏘겠습니다. 봐봐요. 얼마나 빠른지? 아, 이건 잘못했고. 얼마나 빠른지 봐봐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빨라요. 봤나요? 다시. 인치크. 어떻게 발사되는 거냐면, 이쪽에 이게 있잖아요. 이걸 구슬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어서 이렇게 턱 날아간 거예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봤어요? 아까 전에 탁 소리 났죠? 얼마나 빠른지 봐봐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봐봐요. 아, 잠깐만. 이번 건 뭐였죠? 봤어요? 엄청 빠르죠? 이번에는 책을 읽어줄게요. 구멍 속에다가 제가 읽어주고 있죠? 읽어줄게요.
맞아요. 청계천이 그 뚜껑 아래서? 예. 도의다리가 아직도 있대요. 있겠지. 할아버지가 짤막하게 말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그 다리를 보여주었어요. 강통교라든가 뭐라고 하던데? 강통교? 네, 관통구라고 한것 같았어요. 그 다리를 본지 몇십 년이 됐구나. 청계천 길이 뚜껑이 생긴 뒤로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 술구는 눈이 깜빡거리며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던 광덕호를 떠올려 보았다. 또렷하게 그리지 않았다. 세상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 길 아래 붙여버리곤 이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할아버지도 그 다리를 건너보셨나요? 건너다마다 강토끼리도 다리밟기 노래라는 걸 했지. 다리밟기? 그래, 한자로 닭교라고 해. 다리밟기는 왜요? 정노한 보름달에 밤에 다리를 밟고 다니면 그 해의 재앙은 다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거지. 특히 다리에 병이 안 생긴다고 했어. 다리에 병이 안 생겨요? 냇가에 놓인 다리랑 사람 다리가 밤이 같아서 그런 풍습이 아닌가 싶다. 수구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할아버지가 다리 밟기 얘기를 더했다. 다리를 12개 밟으면 1년에 12달의 애군이 사라진다고들 했지. 수고 할아버지에 이어 일주일 청계천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 느껴졌다. 저건 보름달에 다리 밟기만 한건 아니야. 청계천에서 연인나기도 했지. 옛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지금 당장 청계천에다가 연을 날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저도 시골 살때 정월 보름달 연날리기를 해봤어요. 연날리면서 소원을 빌었는데 무슨 소원? 그냥 아무거나요. 그런 소원이 아니냐? 할아버지가 피 웃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큰 소리로 웃진 않았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멍 속에 나라도 봤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탱크도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